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각자 도생 전주부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가 가고 금요일이 되었네요. 이제 내일 또 토요일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어깨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정말 그림 중에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폴 고갱 님의 1888년에 완성된 작품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흐. 제가 이 그림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딱 보는 순간 고흐의 어깨만 보이더라고요. 왜 어깨를 저렇게 표현했을까? 네, 이 그림을 보면 직업은 속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네, 여러분도 혹시 어깨가 먼저 보이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명화는 명화입니다. 네, 오늘 어깨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또 살펴볼 텐데요. 참 어깨 어렵죠. 참 어깨 어렵습니다. 이게 참 알듯 하면서도 참 이 방향으로 치료해봐도 안 되고 또 저 방향으로 치료해봐도 안 되는 경우가 또 의외로 더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되면 내가 뭘 부족하게 알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도 지금 첫 번째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이 개념은 바로 캡슐 타이트니스입니다. 주로 캡슐 타이트니스가 있는 분들은 움직임에 제한이 있죠. 너무 기본적인 내용일까요? 근데 이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만 응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오십견처럼 보이는 환자들이 올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캡슐 타이트니스를 해소해줬더니 움직임이 바로 나오더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런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관절 제한이에요. 관절 제한. 근데 이걸 오십견으로 부를 수 있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죠. 오십견의 증상 중에, 프로젠 숄더의 증상 중에 LOM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원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그냥 단순히 LOM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 치료 공부를 할 때에도 특히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면 좋냐면 LOM, 그다음에 정말 프로젠 숄더, 그 다음에 이제 임핀지먼트 신드롬. 이렇게 세 가지만 일단 구분해서 환자 증상을 볼 때 구분할 수 있어도 정말 성공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로테이터 커프 병변까지. 뭐 그게 다예요, 대부분. 뭐 슬랩 병변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가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거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깨 치료를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강의를 조금 해서 그런지 뭐 우연치 않게 또 병원에 어깨 아프신 분들이 많이 와요. 뭐 연령대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서라도.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케이스를 또 접하게 되는데 상당히 리미테이션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LOM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어떤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특히 이제 통증이 없는 상황에서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움직일 수는 있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근데 평상시 활동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겉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상이 없는, 네, 그런 환자들 병원에 올 때 많이 있잖아요. 물론 페인프라크가 뚜렷이 나타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이제 집중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보면. 근데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 거의 비슷해요.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캡슐의 타이트니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제 다음의 사진을 한번 보면
Orthopedic Physical Assessment 예, 301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예, 5-33번의 사파입니다. 여기 보면 예, 환자는 분명히 이제 열중셔를 해서 브레이저끈 위에까지 손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검은색 화살표를 보시면 스카플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윙이 생기면서 안테리어 틸트 되죠. 이제 보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 무엇 때문에 보상이 일어나는 거지? 비를 봤더니 스카플라를 딱 세팅을 해놓고 뉴트럴로 딱 세팅을 해놓고 메디얼 로테이션과 익스텐션을 하려고 보니까 안 가지는 거예요. 엉덩이 쪽밖에 안 가는 거예요. 상당한 제한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임상에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외관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C처럼 메디얼 로테이션 가동 범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뭐 중요하다고 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야 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어떤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었냐면 움직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뭔가 내가 팔을 움직여도 이게 뭔가 속에서 꽉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빡빡한 느낌. 왜 그런 증상으로 호소하시는 환자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이나 이제 여성분이나 해서. 근데 움직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대. 근데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빡빡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그냥 근육을 푸는 거죠.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그냥 몽땅 풀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테스트를 할 때 일단 이런 증상으로 오실 때 테스트를 할 건 메디얼 로테이션의 리미테이션이 있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C의 그림처럼 슈파인에서 가동 범위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고 왼쪽 오른쪽 그리고 A와 B에서처럼 열중셔를 시켜보는데 열중셔를 시킬 때 스카플라 메디얼 보드가 뜨는지를 봐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스카플라가 딱 육안으로 보이는 채로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반팔 혹은 긴팔 겨울이니까 그렇게 입으신 채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해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테스트가 잘 안 돼요. 문제 없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A처럼 스카플라가 뜨면서 잘 올라가는데 오히려 이제 다시 이제 A의 그림은 이제 오른팔이잖아요. 오른팔은 이 정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스카플라가 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다시 왼팔 올려보세요 했더니 왼팔은 들어 올라가. 그래서 왼팔 문제인데 하고 왼팔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열중셔를 시켜볼 때 항상 이 메디얼 보드 쪽에다가 딱 팔페이션을 해놓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 역시 같은 동 참고 자료에서 글레노휴머럴 인터널 로테이션 데피싯 해서 GERD라고 하죠. 발음 괜찮나요? 하여튼 이게 이제 제한이 있나를 봐야 돼요. 이 메디얼 로테이션의 제한으로 인해서 익스터널이 더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분명히 메디얼 로테이션의 제한이 있다면 이건 캡슐 타이트니스가 분명히 있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캡슐에 대한 부분 스트레칭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간단해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 그림 C를 다시 보시면 사진 C를 보시면 검은색 화살표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얼 로테이션을 시킬 때 스카플라가 이렇게 말립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방지해 주는 거죠. 스카플라를 그대로 놓고 이제 쭉 메디얼 로테이션 시키는 겁니다. 혹이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메디얼 로테이션을 엔드레인지까지 해놓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스카플라를 뒤쪽으로 밀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GH 관절에서 일어나는 거 효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한 가지 주의점은 얘를 인터널로 갖다 놓고 얘를 뒤로 밀 때는요. 얘를 스카플라를 뒤로 밀 때는
쏘라식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숙녀 숙달 아직 숙달이 잘 안 됐다면 그냥 얘를 팩스에 넣고 얘를 돌려서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캡슐을 조금씩 늘려주는 게 오히려 더 이득입니다. 어설프게 이제 얘 갖다 놓고 이렇게 뒤로 미는 거는 그거는 조금 예, 치료가 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하시고 만약에 조금 숙달이 됐다 하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혼용하실 수 있겠어요. 한 가지 더 응용하면 나중에 이제 얘를 픽스하고 얘를 하나 또 얘를 픽스해 놓고 얘를 하나 이게 또 자유롭다면은 그냥 수건을 조금 말아서 그냥 소라식 그 미드 소라식 부분에다가 딱 대놓고 하면 소라식이 익스텐션까지 같이 유도하면서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금 더 하는데 더 용이하죠. 근데 왜 소라식 익스텐션을 더 유도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 사진에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치료를 포스테리어 캡슐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포스테리어 캡슐을 치료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섭스카플라리스를 그냥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제한이 있으니까 제한이 인터널 로테이션인데 왜 팩 마이너 쪽이나 그 밖에 이제 다른 주변 근육들을 공략을 하시는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명확히 잡아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캡슐에 대한 스트레칭이 먼저입니다. 머슬에 대한 쇼트니스보다도요. 물론 하다 보면 당연히 물론 인페리어 쪽으로 당연히 가다 보면 인페리어 제한을 하고 있는 기랑근들에 대한 스트레칭도 어느 정도 되긴 되겠죠. 그러나 캡슐에 대한 부분이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부분에서 여기 C 사진에서 나중에 방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숙달이 되면 미드 소라식 부분에다가 수건을 조금 말아서 익스텐션을 더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체형의 환자분들이 왔을 때 지금껏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뭐 꼭 A는 P다 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COG가 앞으로 배꼽 방향으로 나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잘 일어나요. 더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한두 번 더 있었는데 환자분들이 오신 상황에서도 뭔가 움직이는데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답답함을 환자분은 뭐 때문에 답답한지를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신 경우인데 이렇게 전방으로 이제 펠빅이 안테리어 틸트되어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COG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락스 자체가 이제 안테리어 쪽으로 이제 틸트되게 되죠. 다이아니 소락스에서는 이걸 이제 안테리어 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방에 있는 립케이지들이 쉽게 말해서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당연히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옥시풋은 뒤로 포스테리어 쪽으로 틸트가 되게 되고요. 당연히 소라식 스파인에 대한 카이포틱 커브도 더욱더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이런 체형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포스테리어 캡슐에 타이트니스가 있는 경우는 퍼포먼스가 제대로 당연히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 팔을 올려서 이제 웨이트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아예 이제 수행이 안 돼요. 힘이 먹히지를 않죠. 이런 경우.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에이치 관절의 그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캡슐 타이트니스를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이 된 상황이에요. 지금부터는. 해결이 됐는데 A처럼 다시 하니까 A처럼 다시 하니까 문제없이 올라가요. 아니 B처럼 하니까 문제없이 올라가져요. ROM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올리는 순간 스카플라가 안으로 딱 뜨면서 메디알 모드가 딱 떠요. 이 보상작용이 그대로 몸에 남아있는 거죠. 인지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엑서사이즈 치료해줘야겠죠. 운동 치료해줘야 되겠죠. 패시브로 이제 치료했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근육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열중쇼를 한 상태에서 안테리어로 갔다면 얘를 그냥 포스테리어로 보내주세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이 방향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고 쭉 뒤로 보내는 겁니다. 보낼 때 큐잉을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낼 때는 스파인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스파인의 움직임도 없고 GH관절에 대한 움직임도 없잖아요. 픽스가 돼버렸기 때문에 단지 스카플라만 뒤로 보내는 거죠. 보낼 때 세라투스 안테리어 먼저 힘 먹고 그 다음에 트라피지우스 로어 미드파이버 힘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롬보이드 쪽까지 힘이 딱 먹는 이 머슬 수축에 대한 시퀀스를 환자한테 계속 큐잉을 해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 까먹어요. 이 시퀀스가 틀어지면 어디에 힘을 먹느냐? 광대근에 힘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명확히 알려주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몸으로 느껴봐야 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을 때 광배근이 힘을 먹는 것과, 아, 잘 됐을 때는 광배근이 힘을 안 먹는 그 차이.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아야 환자한테 이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숏네버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숏네버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큐잉이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본인이 제한을 느꼈던 동작을 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제한이 다 해결된 건 아니죠. 패시브로 이제 치료만 되었을 뿐 다이나믹한 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코디네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숏네버에서 네버를 조금 더 올려야겠죠. 롱네버로 엘보 90도로 플렉션한 상태에서 네 이 상완만 가지고 스카플라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이 레버가 길어질 때 중요한 거는 소락스가 안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이 체형에서도 보면 소락스가 앞이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타이밍에서. 그래서 호흡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에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소락스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카플라가 제대로 움직여질까요? 안 되죠. 왜냐면 얘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데 이미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스카플라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파인만 뒤에서 이제 소라식 커브만 익스텐션 시켜서 자꾸 좋아지게 해주면 되겠지 했는데도 빨리 개선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리퀴징 그대로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짧아져 있는 립케이지도 우리가 확장성을 확보해서 다시 안테리어 틸트 되어 있는 걸 포스테리어 틸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더 스파인에서 봐야 할 점은 TL정션이에요. 아마 보면 TL정션이 꽉 잠겨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스카플라 엑서사이즈를 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글로벌 머슬이 써버립니다. 글로벌 머슬. 그러니까 팔을 올리거나 혹은 내릴 때 먼저 뭐가 써야 되냐면 로컬 머슬이 먼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라식에 대한 호흡 운동을 딱 해놓고 어느 정도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요. 안정성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팔을 천천히 올릴 때는 멀티피더스가 먼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멀티피더스 바로 옆에 있는 기립근이 써버립니다. 그게 이제 확연한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잉을 할 때 단지 이 단순히 어깨하고 세라투스 안테리어 이것만 확인하실 게 아니라요. 여러 부분을 팔페이션 하면서 특히 스탠딩에서도 그게 어느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멀티피더스 먼저 들어가는지 아니면 옆에 소라식 죄송합니다. 옆에 이제 기립근, 기립근군
이렉터 그룹이 먼저 들어가는지 그런 정도는 좀 확인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운동치료를 어느 정도 한다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런 글로벌 머슬의 수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로컬 머슬이 어느 정도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초 상황에서 세라투스 안테리어와 또 그에 상응하는 기립근들 그 머슬의 커플 포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잡아주면서 롱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제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캡슐로 그 쇼트닝 타이트니스로 인해서 생긴 부상 작용들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되겠죠. 한 번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는부터 환자들 증상이 어떻게 바뀌냐면 기복이 있어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운동을 해도 어떤 날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했다가 어떤 날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아 너무 아파요까지는 아니지만 아 선생님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가장 흔들려요. 이때가 가장 적절한 비유로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주식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일단 막 주식이 등락했다 뭐 개미가 털렸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바로 이때 여러분 멘탈이 탈탈 털립니다. 이렇게 어떤 날은 운동하면 좋아졌다 어떤 날은 안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오리무중인 거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근데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코디네이션이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계속해서 등락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자로서의 또 저와 또 전현찬 선생님도 아직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의 차이일 수 있어요. 이거를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자, 기복이 있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이때 바꿔버리면 안 돼.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진짜. 그래서 이 시기에부터 이제 패시브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했다면 이제 보상작용을 위한 다이나믹한 요소들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 가지 책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특히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스파인만 볼 게 아니라 소락스 전체를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이미 어떤 책을 봐야 되는지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지금 말씀드린 치료의 흐름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고요. 사실 뭐 그냥 뭐 도수 치료가 아니라 일반 매뉴얼 뭐 조금씩 하는 지금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효과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도 효과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최근에는 지금 원장님이 도수 치료를 하자고 그래서 아이 좀 그럴 생각으로 온 게 아니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다시 들어갔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저도 도수 치료를 하게 된다면 더 그냥 화끈하게 뭐 또 해야 되겠죠? 나에게 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환자한테 분명히 보여줘야 되니까. 네, 아무튼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강의를 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한편에 그냥 LOM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하나의 그냥 강의를 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오늘 제 영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세 가지 사진을 가지고 오늘 네 가지 사진이죠. 네 가지 사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한번 유의해 보시고요. 또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증상과 오 똑같다 혹은 아 비슷한데 라는 경우가 오면 꼭 제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환자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발 무조건 푸른에서 어깨 이런 증상으로 왔을 때 많이 풀지 마세요. 네. 지금 방금 영상으로 제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왜냐면 푸른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손으로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어깨가 망가져요. 네. 그래서 먼저 정확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 맞는 정확한 초점이 맞춰진 치료 그리고 패시브적인 걸로 우리가 직접 도수치료를 했다면
이제는 그 도수치료의 한 다른 영역인 운동치료. 이렇게 해서 정말 체계 있는 치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내일 토요일 또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모두 코로나 잘 극복하시면서 화이팅 하시고요. 또 저는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어깨 쪽으로 올리고 있는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어깨가 많아서 그래요. 이제 스파인이 오면 또 이제 룸바나 이런 부분이 오면 분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내용이 있으면 또 그때 또 잘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